제가 한 8년 전에 성수동에 이게 방문했을 때 이렇게 오래된 공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없었어요. 근데 제 눈에는 그게 재밌는 스토리를 만들면 재밌겠다,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겠다 하는 어떤 확신이 있어서. 근데 이제 거의 젊은 인구가 많아졌죠. 성수동이라는 이 공간이 이제 서울에서도 조금 많이 핫해지고. 사람들이 가장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활성화되고 막 그 생동감 넘치는 어떤 이 도시들이 존재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뭐 행복하죠. 역시 이 사람은 사람이 채워져야 되는구나, 어떤 공간이든. 라든가 이제 저 지붕 위에 안쪽에서 보면 50년 된 거예요. 이건 시간의 아름다움이라 할까, 시간이 가지고 있는 깊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그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 건물에서 그 건물의 이야기를 같이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 속에 또 새로운 이야기를 집어넣어서. 그게 사람들에게는 더 부드럽게, 더 자연스럽게 다가가거든요. 저 지붕이 만약에 제가 페인팅을 하고 깔끔하게 구성을 해놨다면 이쁘긴 하지만 자연스럽게 다가가진 않는 거죠, 사람들 가슴으로. 사실 서울이 제일 큰 부분이 임대료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중심지보다는 그래서 외곽 쪽으로 많이 좀 분포가 되어 있고요. 이제 두 개 없어가지고 나눠서 그거 부분이 이제 운영할 때 가장 어려웠던 부분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손재주가 있어야지 목공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고. 저희도 그래서 어렵게 만드는 가구보다는 쉽게 조립하고 만들 수 있는 가구를 하기 위해서 그 DIY 클래스를 열고 있습니다. 쉼을 얻고 힐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나무를 만지는, 요즘 이제 급속도로 우리 디지털 세상이 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반대적으로 아날로그적인 쪽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나는 신발을 엉뚱한 신발을 어려서부터 만들었어요. 그때 우리 선생님이 나한테 하는 말이 야, 그 신발을 누가 신겠냐. 근데 지금 와서 그 신발로 인해 가지고 내가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큰 회사들이 생겨가지고 똑같은 모양을 기계로 뽑아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중국에서 대량 신발이, 싼 신발이 들어오니까 자연적으로 도태됐어요. 그 현재 내가 주어진 이 좁은 공간 안에서 나를 찾아주시는 손님들의 신발을 만드는 걸로 만족으로 살거든요. 이 직업에 대해서 지금도 저는 즐기면서 하는데 그 공장에서 지금 이런 곳에서 그냥 가죽 깔고 자면서 배웠어요. 그게 힘이 되어가지고 그 고만할 수가 없어요. 아, 저희 홍대랑 강남 같은 데 놀러 갔었는데 거긴 좀 강했었는데 여기는 좀 이렇게 조용하고 차분하게 같이 놀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날씨가 괜찮으면 왔다 갔다 하면서 산책도 하고 가게도 찾아다니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사람이 제일 중요한데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 성수동에는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늘 이 성수동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이 세 가지가 존재하는 이야기로 재밌게 돌아가고 있을 것 같아요.